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띵띵띵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차량에 에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번, 2번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지금 1번 탱크, 2번 탱크가 에어가 다 부족하다는 경고고요. 옆에 있는 느낌표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브레이크가 잠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어 탱크의 게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7에서 7.5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요 띵띵띵띵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에어를 채워줘야 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에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수동 같은 경우는 클러치에도 넣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변축 같은 경우는 뒤에 가변축 상승 하강도 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제 차는 지금 어디에선가 에어가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평소에 운행할 땐 괜찮은데 밤새 주차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경고등이 울릴 정도로 에어가 새고 있는데 미세하게 새면은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뭐 비눗물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잡기는 하는데 프리마 같은 경우는 잘 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좀 찾았습니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바로 여기입니다. 요 부위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서 에어가 좀 많이 샙니다. 고질적인 곳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이제 에어가 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가령 지난번에 터져가지고 교체했던 에어 단지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오래되면 요 자체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 사이에서 미세하게 새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새기도 합니다. 이거 살짝 빼보면 여기서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곳에서 많이 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쪽 가변축 쪽에서 새기도 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새는 곳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에어 시트 쪽에서 가장 많이 새기도 합니다. 일단 요 운전석 시트를 좀 분리를 해서 안쪽 밸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리하는 거는 다른 영상에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5년 동안 제가 쥐 소리를 잡느라고 물그리스를 아주 빡빡 뿌려놨더니 굉장히 지저 분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통풍 시트하고 뭐 열선이 있기 때문에 전선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 시트다 보니까 이런 에어 밸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서도 고장이 좀 자주 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가 많이 연결되어 있죠. 분배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많이 있죠. 초록색 부분 있죠. 그리고 까만색이랑 이것도 에어 라인입니다. 이 스위치 세 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요 부분에서 에어가 많이 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요 하얀색, 요 부품, 요 분배기에서 많이 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받이 쪽 여러 가지 에어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 지금 들리세요, 소리? 움직이니까 에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막 하거든요. 그리고 제 손에서 지금 바람이 느껴집니다. 얘가 지금 크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여기가 원인이네요. 보니까 요 까만 거 있죠? 여기에서 바람이 지금 많이 셉니다. 사장기가 이렇게 막 춤추죠? 바람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에어가 새고 있습니다. 이 뒤 벗깃 부분 조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호스를 빼가지고 그냥 막아놔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 요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잘 깨지니까 실리콘이나 뭐 그런 강력본드 같은 걸로 아예 메꿔버리는 거죠. 그냥 통으로. 어차피 오늘은 주말이라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실리콘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여기를 그냥 다 메꿔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필요하면 요거를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을 사서 요거를 좀 메꿔보고 에어 새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1번 탱크는 완전히 비었고요. 2번 탱크는 처음보다도 조금 더 많이 비었습니다. 에어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정상 수치일 때보다는 바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바르는 과정은 따로 촬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른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간 접착제로 한번 발라놓고 그 위에 지금은 코크로 전반적으로 한번 도포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시동을 켤 수는 없고 코크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니까 요거 요 상태로 놓고 내일이나 아니면 이따 저녁 때 다시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촬영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트에서 에어가 새는 거를 수리를 했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실패했습니다. 다시 에어가 새어 나오는 게 감지가 됐고 치 하는 소리까지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요거를 다시 한번 수리를 했거든요. 일단 결과물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위치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미 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에어가 입력이 되는 메인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따로 꺼내놓은 이 밸브가 에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세 개의 호스를 통해서 에어 압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부품 안에서 에어가 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는 에어 라인을 막아버리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쭉 잡아 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쑥 잡아 빼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꺾어서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가 전혀 새지 않고 있죠. 처음에 이 라인을 빼면 아마 에어가 엄청나게 샐 거예요. 꺾은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으시면 에어가 전혀 새지가 않습니다. 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 메인 호스를 다른 호스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같이 묶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부품을 건든다거나 할 때 이 호스가 따로 같이 노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잘라내고요, 이 부품을 다시 그냥 요 안에다 대충 밀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소리 안 날 정도로만 이렇게 밀어 넣고 운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데 결국은 이렇게 좀 어이없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뭐 에어 새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 하루 이상 주차를 해 놨는데도 에어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을 뭐 교환하실 분들은 교환을 하셔도 좋겠지만 사실상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버킷 모양을 좀 한번 딱 잡아 놓은 다음에 그냥 바로 제가 보신 것처럼 그 메인 에어 밸브를 그냥 바로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부품에다가 뭐 본드 칠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빼시는 게 저처럼 차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에서 에어 새는 거는 이렇게 수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